오늘은 크로아티아의 자다르 그 도심을 걷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걷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석양이 떨어지기 몇 분 전이기 때문에 빨리 석양이 보이는 뷰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. 정말 똥 빠지게 달렸습니다. 그런데 결국 석양 떨어지는 건 놓쳤어요. 남은 건 괜찮아요. 낮에 보는 자다르 시내의 모습입니다.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보는 아름다운 아드리아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처럼 눈 정말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 석양이 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저희는 이른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. 오늘의 와인 잘 모르겠다. 크로아티아 엄청 맛있습니다. 저희 텐트 위에는 바로 올리브 나무가 있죠. 올리브가 주라고. 크로아티아 토르디니의 바다가 보여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기 보이는 마을이 토르디니인 것 같아요. 이 앞에 아드리아 바다. 하늘도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시티인데요. 어제 자다르 근처에서 본 석양하고는 또 다른 어마무시한 석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위치에서 한참 좀 내려온 린다라는 캠핑장인데, 저희의 린다? 린다 아닌가요? 린다가 이상해서 이리로 왔지. 아, 린다 옆에 있는 캠핑장인데 이름이 시레만가? 시레난가?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크로아티아 그라카 캠핑장입니다. 여기 뭐 엄청 많다. 아드리아의 해 엄청 뜨겁습니다.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.